네, 자리에 착석하기 전에 기자님들께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인사. 인사. 네, 자리에 착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언론사회를 통해 처음 공개된 영화 광대들 풍문조작단은 조선 8대를 무대로 풍문을 조작하고 민심을 뒤흔드는 광대들이 권력의 실세 함령회에 발탁되어 세조에 대한 미담을 만들어내면서 역사를 뒤바꾸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광대들 풍문조작단의 주역 김주호 감독님부터 조진웅, 손현주, 박희순, 고창석, 김슬기, 윤박 배우님들께 차례로 인사 말씀 듣고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풍문조작단, 광대들 풍문조작단 연출한 김주호입니다. 아,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좋은 말씀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조 역할을 맡은 박희순입니다. 예, 너무 반갑고요. 예, 좋은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네요. 예. 예, 광대들의 한 명의 역할을 맡은 저 손현주입니다. 먼 길 감사합니다. 예, 저는 덕호 역할을 맡은 조진웅입니다. 오늘 재밌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광대들 풍문조작단에서 진상 역할을 맡은 윤박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대들에서 근덕 역할을 맡은 김슬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홍칠 역을 했던 고창석입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하게 끝난 후에는 포토타임이 진행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매체와 성함을 먼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세요. 네. 네, 저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인데요. 저는 손현주 씨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명에 맡으시면서 이제 광기 어린 연기 잘 봤고요. 이게 뭔가 어떤 점을 집중해서 연기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귀를 이제 실리콘으로 붙이시면서 좀 외형적인 변화를 좀 꾀하셨는데 뭐 이렇게 좀 걸리적거리거나 뭐 불편하신 점은 없었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귀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귀는 제 수염하고 귀를 좀 더 그 한 명의 그 강인한 모습과 이런 모습을 위해서 장치를 좀 해봤는데요. 그게 이제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이 중에서는 제가 제일 일찍 나와서 분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네. 그 귀를 하루에 2시간에서 2시간 반 붙이는 게 싫어서 어떨 때는 3일 동안 그냥 붙이고 다닌 적도 있고요. 예,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붙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는데요. 그 귀나 혹은 수염도 그렇고 지금까지 아마 제일 긴 수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KBS에 사극을 많이 하셨던 그 조실장이라고요. 그분이 붙이셨는데 아마 제일 긴 수염과 뾰족기를 갖다 감독님과 저와 그 다음에 저 분장팀 특수분장팀하고 처음부터 얘기를 해서 그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강인하게 네, 그렇게 봐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네. 아 그리고 한 명에는 요번 그 한 명의 풍문조작단에서는 그 세조 말을 다뤘기 때문에 앞에 많은 배우들이 한 명의 역할을 했었죠. 근데 아마도 그 오광대를 캐스팅하고 같이 오광대를 통해서 세조의 미담을 그려냈던 것들은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나 김주호 감독님하고 많은 배우들하고 그런 점 광대들을 이용해서 세조실록에 있는 40여 가지의 미담들이 있는데 거기서 몇 가지만 보여줬을 겁니다. 그래서 공신들은 공신대로 노력을 했고 또 광대분들은 또 이번 여름 참 덥죠. 근데 작년이 더 더웠거든요. 근데 팀워크가 워낙 좋아서 재밌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조선 이승미 기자고요. 조진웅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작년에 뭐 공작, 독전, 완벽한 타입까지 정말 출연하시는 작품마다 흥행도 성적도 좋았고 그리고 또 평단의 성적도 되게 좋아서 되게 좋은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은데 올해 이제 선보이게 되신 광대들 작년 이제 느낌과 비춰 보셨을 때 좀 느낌이 어떠신지 그리고 좀 부담감은 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데 부담감은 없고요. 왜냐하면 동료 선배님들 후배님들 같이 해서 저는 부담감은 별로 없는데 글쎄요. 정말로 작업을 했던 그 영화들을 너무 사랑을 해주셔서 감개무량합니다. 우리 광대들 이 풍문 조작단도 좀 사실 대한민국 어떤 영화가 열심히 안 만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들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관객분들하고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자 뭐 그런 의미로 만들긴 했는데 저는 오늘 영화를 처음 봤어요. 근데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저도 작업할 때 굉장히 신기했던 장면인데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좀 저도 되게 신기하게 봐서 작업을 했는데도 이렇게 신기하네. 그리고 하여튼 유쾌하고 그런 아주 뚝심 있는 그런 경쾌함이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서 많은 기대를 저도 하게 됩니다. 네, 많이들 오세요. 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MBN 스타 안윤지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그 김주호 감독님하고 그 광대 역할 하셨던 배우 네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김주호 감독님께는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후 7년 만에 신작으로 돌아오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특별히 신경 쓸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광대 네 분에게는 서로 이제 좀 호흡을 맞추는 장면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뭐 일어났던 에피소드나 그 네 분의 케미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전작이 이제 좀 오래된 영화이기는 한데요. 뭐 팩션물이라는 장르, 그 다음에 멀티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화라는 측면에서 좀 비슷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그때보다는 조금 더 과감한 시도들을 조금 더 했다고 봅니다. 어떤 장면들이든, 어떤 대사들이든, 등장하는 어떤 소품들이든, 사운드든, 예, 기존의 어떤 사극 에서도 조금 볼 수 없었던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드라마도 물론 굉장히 중요했지만 관객들이 이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얼마나 잘 받아들여 주실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요. 이전에 또 어떤 다른 작품들보다 그리고 뭐 저희 같이 작업했던 배우분들은 뭐 제가 사실 이분들을 꼭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간청드렸던 배우분들이셔서 그렇기도 했고 워낙 뭐 다들 팀워크들도 너무 좋으셨고 예, 뭐 하나 어떤 큰 소리 없이 영화 촬영 내내 너무나 행복하게 작업을 했었어서 네, 저로서는 굉장히 기쁘고 편한 작업이었습니다. 네. 저는 되게 좋았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떠셨는지 아니 고생들 되게 많이 했어요. 너무 더워갖고 예, 그래서 저는 제 기억에는 이렇게 저는 뭐 많이 챙기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한 게 조금 동생들한테 미안한데 그리고 저희 5강대 김민석 군이 지금 군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같이 못해서 되게 아쉬운데 저쪽에 안 와 있어요? 아, 안 왔구나. 그렇지, 올 리가 없지. 아무튼, 되게 놀란 지점이 많아요. 창석 형님은 제가 워낙에 이제 작업도 많이 하고, 예, 같은 고향 출신이고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저는 다른 분들하고는 처음 해보는데요. 슬기 씨한테도 깜짝 놀랬고, 예,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에너지가 강하고, 뭐, 윤박 씨도 너무너무 올곧은 예, 그리고 진정성 있게 가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놀래고 군대 가 있으니까 계획은 뺄게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하게 작업을 민서가 사랑한다. 아무튼 예, 저는 좋았습니다. 어땠어요? 저는 일단
아 이게 되게 진짜 이빨은 이게 되게 형식적인 그런 것 같아서 발라, 되게 발라가고 근데 진짜 물론 세조 선배님하고 한명희 선배님하고는 많이 붙는 씬이 거의 없어서 술자리나 회식 자리에서는 뵀었고 이제 뭐 진웅 선배님이나 창석 선배님, 뭐 민석이, 슬기는 같이 항상 있었는데 정말 저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일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너무 많이 동생들을 챙기시고 스태프분들 챙기시고 선배들을 챙기시는 이 두 형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주변 동료들을 잘 챙기고 내 거 잘하는 그런 배우가 되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또 슬기랑 민석이는 같은 또래로서 서로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이 또래끼리만의 약간 그런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했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선배님들이 항상 맛있는 거 사주시고 저희가 회식 장소 맨날 알아보는 재미로 현장에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맛있는 거 먹고 또 힘들 때는 창석 선배님이 힙합 음악을 틀어주세요. 그러면 창모의 마에스트로를 들으면서 흥을 올리면서 준비를 했던 에피소드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저기 우리 배우들이 맛집에 집착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에 그 분장을 안 지은 채로 그 식당을 가서 되게 쪽팔렸던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지들은 뭐 그럴듯했는데 저는 정말 좀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아무리 안 친해도 세조 선배님은 좀 심한 거 아닌가? 아니 아까 전에 희준 선배님, 현주 선배님 안 하고 세조 선배님, 한명희 선배님이라고 해가지고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무비스트 박은영이라고 하고요. 예,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 김주호 감독님이랑 박희순 배우님한테 질문하실 드릴게요. 감독님께는 이게 지금 실존 인물과 실제 사건 그다음에 이제 허구의 얘기가 절묘하게 잘 들어가 있는데. 그 미담 중에서 좀 감독님이 선택하신 몇 가지 에피소드가 그 기준이 좀 궁금하고요. 특히 뒷부분의 회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한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박희순 배우님은 요즘에 봉우동에서 정말 정말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모습으로 나오셨는데 이런 또 세조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시는데 요 세조를 연기하면서 어떤 면에 좀 집중해서 연기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영화에는 세 가지 이제 실록에 기록돼 있는 실제 기록에 관련된 뭐 회암사에서 부처님이 현신을 하셨다, 뭐 저 종로 원각사에 꽃비가 내리고 황운이 끼었다, 금강산에 단무갈 보살이 나타나셨다, 뭐 이런 에피소드들은 실제로 그 실록에 있는 내용들이고 거의 한 40여 건 중에 그 순서에 맞는 것, 그 다음에 볼륨감, 아무래도 이게 나열이 되는 몽타주 형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40여 건의 기록 중에 시간 순서대로 가장 점진적인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에피소드들을 선택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제 세 가지 야사들 있죠. 그 정의품성이라든가 뭐 오대천, 문수보살, 그 다음에 또 저 고양이상 이 임금을 구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일반 관객들이 좀 친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또 역시나 좀 같이 보여지게 되면 아 그 시대의 이야기였겠구나 관객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아 저건 내가 아는 얘기야라고 하면서 이해를 돕는 차원도 좀 있었고요. 그 야사를 곁들인 내용 부분들은 예 뭐 그런 기준으로 좀 선택을 했었고요. 원래는 더 많은데 실제 기록들은 뭐 거의 어떤 기록에 의하면 거의 7천 건 이상의 이적 현상이 있었다고도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나름 에피소드들 중에서 추렸던 거는 좀 그런 배경들이 있었고요. 네 질문이 두 가지였었나요 혹시? 아 회맹단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우리 영화에 나오는 그 회맹단처럼 그 시기에 일어났다라는 기록은 저희가 찾지는 못했어요. 다만 그 회맹단에 대한 기록은 세조실록 이제 세조 집권 초기에 공신들하고 모여서 왕이 우리의 영달을 함께 하자라고 피를 마시고 했었던
그거는 실제로 있었고 또 실제로 세조 때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왕 때도 그런 것들이 간간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영화의 클라이막스로 삼기에 굉장히 좋은 소재이자 배경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저희 극적인 어떤 상상력하고 드라마적인 완결성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는 차원에서 상상으로 만들어낸 시퀀스입니다. 네. 아, 기존에 세조를 연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동안 보여준 세조는 수양대군에서 세조로 넘어가는 그런 강인한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었는데 제가 맡은 역할은 집권 말기였기 때문에 늙고 병약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했었는데 그냥 무조건 병약한 모습을 보이기에는 그간에 가지고 있던 그 세조의 이미지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강인함이 보여야 했고 그 안에 회한 그 다음에 또 후회 반성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 있어야 했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왕에 올랐지만 자기 후임으로 아들이 왕이 돼야 하는 그 상황에서 자기와 힘을 합쳤던 사람들에게 다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 일종의 그 어긋난 부성애를 오히려 더 보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톱스타 뉴스 한수지 기자입니다. 네, 박희순 배우님과 김슬기 배우님께 질문 한 가지씩 드릴 텐데요. 지금 박희순 배우님께서는 세조 연기를 위해 피부병 분장을 하셨는데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김슬기 씨는 홍일점으로 활약하셨는데 유독 와이어 액션 씬이 눈에 띄더라고요. 좀 촬영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좀 에피소드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와이어 하면서 제가 힘든 거는 없어요. 고요. 저를 올려주시는 분이 고생을 하셨어가지고 네 저는 힘들지 않았었어요. 예, 뭐 옆에 한 명의 역할을 맡은 손현주 선배님도 그 분장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그 다음으로 제가 오래 걸려서 두 번째로 일찍 나왔고요. 저도 한 1시간 40분 정도 걸려서 분장을 했는데 온몸에 분장을 할 때도 있고 얼굴에만 할 때도 있어서 그나마 얼굴에만 할 때는 조금 괜찮았고요. 근데 그 어려운 점이 뭐냐면 얼굴에 많은 그 분장을 했기 때문에 감정신에서 이게 가끔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감정신 첫 테이크에서 오케이가 났는데 이 분장이 떨어져서 다시 한번 가야 되는 그런 억울한 사연이 있었죠.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BNT 뉴스의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질문 세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감독님께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영화 이제 극중 대사를 보면 이제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뭔가 사람답게 사는 것과 이제 사람의 도리가 서로 대결되는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뭔가 극중 인물의 대사로 이제 감독님께서 말하시고자 하는 바가 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이 영화를 통해서 혹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셨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광대들의 그런 이적 현상 그걸 이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유치하지 않게 표현하기 위해서 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뭔가 관객 입장에서는 그런 이적 현상의 표현이 뭔가 영화의 코미디성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데 이용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이제 손현주 씨랑 김슬기 씨는 이제 스크린 첫 사극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박 씨는 이제 또 데뷔 이래로 처음으로 사극 연기 도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일단은 제목 광대들이라고 지은 거를 이제 보셔서 아시다시피 사실 이제 영화가 제가 만들었던 거에 이제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겠지만 실은 뭐
광대들이라는 거에 사실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광대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서 그 관객분들하고 소통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을 하면서 궁극적인 어떤 소명 같은 거가 과연 뭘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거는 뭐 관객분들이 이거를 느끼시지 않아도 뭐 무방한 얘기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거를 뭐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이제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판타지 장면들을 구현하는데 좀 초점을 뒀던 거는 어쨌든 영화에 등장하는 그런 야사들이든 실록에 기록돼 있는 현상들이든 이게 굉장히 좀 지금의 시점으로 보면은 조금 우스꽝스럽기도 할 수 있고 말이 안 되는 현상이다라고 치부해버리고 그거를 그냥 희화화 시켜버리면은 안 된다라고 처음부터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장면들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불교적인 상서에 대한 장면들도 있고 해서 최대한 존중하고 진지하게 묘사를 해야 된다라는 좀 원칙이 있었고 그 이면에 이제 이 광대들이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뒤에서 동분서주하는 모습들에서 재미를 좀 찾아야겠다라는 큰 원칙 같은 게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예, 저는 그 영화에서 그 사극이 처음 왔습니다. 처음 맞고 사실은 그 안 하고 싶어서 안 했던 거는 아니고요. 그 때는 1900년대로 올라 1990년 정도로 올라가는데요. 예, 제가 사극을 하다가 말에 밟혀서 그 발톱이 빠진 일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는 처음 말씀드리는데 그 이후로 사극을 사실 약간 멀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말을 타고 불로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김주호 감독께서. 근데 시나리오엔 말 타는 건 없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 일로 해서 트라우마가 말끔하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극도 많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일단 저에게는 사극도 처음이지만 또 상업영화라는 어떻게 또 구분을 짓자면 상업영화라는 것에 처음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진웅 선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새 건강을 서로 얘기하는 것은 예전에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요새 먹고 살만해졌으니 또 이렇게 건강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처럼 지금 시대의 사람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정신이라고 하기엔 좀 거창하지만 사고방식들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조선시대 그 시대에 살던 그리고 천민으로 광대로서 살았던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 그것들을 좀 집중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고 사극말투라는 것에 신경을 쓰지만 쓰지 않으려고도 노력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물들이 사실 어떻게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사극에 대비 사극 영화를 찍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전통 사극은 처음인데 처음에 말 타기 연습을 하는 와중에 한번 떨어져서 부상을 당한 적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는데 잘 붙잡고 촬영할 때 무리 없이 잘 진행을 했었고요. 사극이라서 힘든 점 많았는데 광대들로 시작을 해서 너무 영광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겨울닷컴의 김소영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감독님과 고창석 배우 그리고 박희순 배우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감독님께는 이거 보니까 뭐랄까 약간 가짜뉴스? 지금 현대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 같은 게 굉장히
연관이 되더라고요. 이게 과거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역사를 빗대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적인 뭔가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리고 이걸 소재로 뭔가 영화를 만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있었을 텐데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박희순 배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1등하는 작품에 출연 중이신데 또 개봉을 하게 돼서 뭔가 마음이 싱숭생숭 혹은 이것도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신경이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고창석 배우님께는 가벼운 질문인데요. 제일 연장자신데 오줌 싸게 혹은 요실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설정이 조금 웃기기도 하면서도 내가 그래도 연장자인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되는데 그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연기하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원래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시나리오에는. 근데 그걸 보더니 한 번만 더 해서 세 번, 네 번 쌌는데요. 얼굴은 5분 찍고 바지만 한 시간 찍는데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뭐 오줌이 안 보인다느니 오줌이 많다느니 앞에서 의상팀이 여기를 계속 30분 동안 넣었다 뺐다 하는데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나쁜 놈들. 이상입니다. 예, 우선 그 봉우동 전투가 이 요즘 시기에 잘 맞아서 아주 잘 되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조금 시간에 텀이 있기 때문에 그 봉우동을 보신 분들이 이제 온 가족과 함께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우리 광대들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말씀하셨던 그런 뭐 그런 이슈들, 사회적인 이슈들이 이제 저희 영화랑 관련 지어져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들을 저도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분명히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어떤 특정한 이슈를 겨냥을 해서 영화를 만든다는 거가 사실 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 이슈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시나리오를 써서 영화를 만들면 2, 3년 뒤에 개봉이 되게 되는데 그 이슈가 그때까지 살아있을 거라는 어떤 예, 보통의 어떤 그런 일들은 잘 벌어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 영화가 사실은 역사에 좀 거창하게 말씀드리자면 역사의 어떤 속성 같은 거를 좀 얘기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권력자가 자신과 관련된 역사를 왜곡하고 미화하고 숨기고 인정하지 않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자기의 어떤 후대에 남는 어떤 이미지나 혹은 조선시대 왕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이 다음 왕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역사의 미화와 뭐 어떤 조작이라는 거는 반드시 좀 있었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었고 그런 것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고금을 막론하고 계속 있어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반복이 되고 있구나라는 정도였던 거지 그것이 꼭 이 시기에 이런 역사적인 문제들 혹은 여론에 대한 문제들이 있으니 이 영화를 만들어 해서 보여주겠다라는 식의 그런 욕심은 없고요. 뭐 창작자들이 창작을 할 때는 좀 그 생명력이 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사실 이 영화도 좀 그런 차원에서 좀 큰 시기의 이야기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저 조진웅 배우님이랑 고창석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조진웅 배우님은 이제 조선을 좀 뒤흔든 광대 역을 맡으셨는데 좀 특별히 노력하신 점이 있는지 궁금하고 고창석 배우님은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다 같이 마치 갔을 때 좀 창피했다고도 하셨는데 독특한 좀 헤어스타일을 하신 소감 궁금합니다. 아, 예, 뭐 그 광대로서 이제 뭐 재담꾼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따로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건 없었는데요.
그래도 뭐 광대 우두머리로서 뭔가 전략을 세워야 되고 뭐 그런 거 할 때는 좀 집중을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보다도 저는 아까 슬기 씨가 뭐 와이어 탈 때 저는 뭐 별로 어렵지 않다고 얘기해서 땡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힘들었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저를 들어 올려주신 분들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심지어 제가 탄 말한테도 상당히 미안하고요. 다음에는 체중을 좀 줄여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무튼 준비는 저는 대학 다닐 때 이제 풍물 이런 진도북춤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 호흡이나 리듬을 상당히 즐겨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화에서는 제목도 광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신명나게 한번 풀어볼 수 있어서 앞에 되게 조금 나온 것 같은데 꼭 제가 이제 혼자 이 광대 짓을 막 하고 제담을 부릴 때 장면이 있는데 그때 사실은 관객 그 물론 보조 출연 분들이셨지만 제 앞에는 광대들이셨고 제가 뭐 다른 이런저런 행동을 했을 때 그 호응을 하는 모습 그 연극을 안 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10년도 넘었는데요. 굉장히 그런 기운을 받은 것 같아서 그 장면을 찍고 나서 속으로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게 기억이 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저도 뭐 일단 조진영 씨와 더불어서 저를 태운 말에게 심중한 감사의 말씀을 하고요. 예. 저기 좀 막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저한테 보여줬던 분장 컨셉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 촬영 직전에 앞머리를 자르길래 제가 속으로 그럼 그렇지 이 새끼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럼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선필 기자입니다. 감독님과 구창수 배우께 하나씩 질문드리겠는데요. 감독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루면서 코미디와 드라마성을 좀 사회 균형감을 지키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코미디성과 드라마성을 좀 그 균형감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구창수 배우한테는요. 그 이게 바람사 때도 출연하셨었고 아마 감독님과 인연이 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코미디 사극 장르의 미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코미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가장 큰 거는 부조화스러운 거죠. 예, 이 사극에서 혹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계층의 인물이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어떤 긴장감에서 좀 유머를 쳐주려고 했었던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를테면 소품으로 좀 재미있게 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과연 뭐 러닝머신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뭐 만들면 만들 수도 있겠다. 기술 장인이라면 뭐 이런 되게 좀 지엽적인 코미디가 있을 수도 있었고 특히 저는 이번에 주인공의 진욱 씨의 그런 좀 코미디 감각이랄까요? 이런 것들 개그 욕심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센스가 좋으신 거를 좀 많이 좀 차용을 하고 싶었었어요. 실제로 되게 좋으시고 그 굉장히 좀 강단 있는 인물이고 진지하고 되게 파워풀한 인물임과 동시에 그 이면에 이제 계속 허당미를 이렇게 좀 보여주는 패턴으로 좀 설정을 했었거든요. 예, 되게 센 얘기를 하다가도 그 뒤에 좀 그런 어설픈 측면도 좀 보여주면서 관객들한테 좀 인간적인 모습도 좀 보여주는 그런 식의 패턴. 그 다음에 뭐 모두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코미디는 또 반복이라는 측면도 좀 사실 그런 원리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차용을 하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홍춘 선배님의 이제 요실금 장면이 좀 많이 반복됐었던 그런 측면도 있었고 네, 뭐 코미디를 뭐 배우분들이 즉석에서 애드립으로 해주셨던 것들도 있었고 어떤 대원칙 같은 거는 없었고요. 이런 작은 소소한 웃음들하고 뭐 이런 깨알 웃음 같은 것들을 드리면 잘 전달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정통 어떤 그 본격 코미디로 영화를 시작을 하질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영화에서의 어떤 코미디 부분은 좀 관객들이 편안하고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얘기를 좀 편안하고 윤기 있게 보실 수 있게끔 하는 정도의 장치로 생각을 활용을 했습니다. 네.
저는 뭐 코믹 사극의 미덕이라기보다는 일단 사극은 현대극의 그 현대 화려한 색감으로도 줄 수 없는 어떤 멋이 있는 것 같아서 사극만이 가지고 있는 멋이 저는 좀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극에서 코미디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 시대를 반영하지 못 이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시대에 없을 법한 우리 영화에도 그 러닝머신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너무 유치하다고 할까 사실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추기가 현대극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그 배우의 역량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코미디가 사극에서의 코미디는 사실은 어떤 그 설정과 그 설정을 관객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 유치하게 보지 않게끔 그 줄타기를 잘하는 연출력이 돋보이는 것이 코믹 사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고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석 씨부터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김주호 감독이랑 같이 또 영화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 결과를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관객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드리고요. 또 여름에 시원한 저희 영화 보시고 유쾌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분들을 모시고 저희 결과물을 이렇게 보시러 오게끔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의미가 있고 또 책임감을 되게 갖게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책임감 있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관객들 많이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영화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사실은 제가 이전 영화들을 이렇게 보면 약간 좀 무거운 영화가 있었어요. 그런 영화들은 바로 영화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기자님들을 뵈면 사실 저도 아직 이 영화가 소화가 안 됐는데 이걸 이렇게 기사로서 내지는 관객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기사를 쓰시는 모습에 참 놀랍기도 한데요. 광대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이 소화고 뭐고 자식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시원하게 와서 드시면 되니까 관객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기자님들 오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이렇게 먼 길 와주셨고요. 한 2시간 정도 그 극장에서 시원하게 즐기고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더위가 9월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더운데 요즘 호캉스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극캉스라고 해서 예, 극장에서 바캉스를 즐길 수 있도록 온 가족이 함께 극장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 여기 계신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예, 너무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만들었고요. 뭐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예, 그런 분들은 좀 예, 약하게 해주시고 재밌었던 것들은 좀 크게 이렇게 좀 풍문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영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중앙에 서서 시선 왼쪽부터 정면 오른쪽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조실록에 기록된 기이한 현상 뒤에 광대들이 있었다는 기발한 상상으로 유쾌한 팩션 사극을 선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조진웅 씨 단독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대 중앙에 서서 시선 왼쪽 정면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풍문 조작단의 연출과 덕호 역을 맡아서 여러 해 펼쳤습니다. 춤으로 대세 배우 조진웅 씨 그 팔방미인 매력과 독보적인 카리스마로 보는 이들 마음에 사로잡았는데요. 네, 다음은 손현주 씨 단독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대 중앙에 서서 시선 고루고루 왼쪽 정면 오른쪽으로 부탁드립니다.
데뷔 29년 차 연기 장인인데요. 스크린 첫 사극 연기에 도전해서 야신과 한명의 역으로 그게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네, 다음은 박희순 씨 단독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명의 포토타임. 네. 다음 박희순 씨 단독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시선 고루고루 부탁드립니다. 정면, 왼쪽,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네, 믿고 부르는 연기파 배우죠. 심신이 쇠약해진 집권 말기의 세조를 섬세하고 날카롭게 그려내며 다시 한번 강렬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네, 우선은 이쪽. 네, 풍문조작단의 기술 담당 홍칠역을 맡으셨고요. 네, 충무의 대체불가 개성파 배우죠. 조선시대 최고의 금손이자 광대패의 분위기 메이커로 등장해 유쾌한 웃음을 네, 감사합니다. 풍문조작단의 음향 담당 근덕역을 맡으셨고요. 넘치는 끼와 재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김수익이 있습니다. 영화 속 찰진 입담만큼이나 찰진 연기력으로 톡톡 튀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박씨 풍문조작단의 미술 담당 진산역을 맡았는데요. 네, 첫 상업영화에 도전한 윤박씨 부탄화로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는 능력자로 굉장히 강단있는 눈빛과 시니컬한 매력으로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윤박씨 잠깐 자리에 지켜주시고요. 왼쪽 네 감사합니다. 밝게 웃어주실게요. 네 오른쪽 광대들 풍문조작단 파이팅!